실제로 조론의 뜻은 네. 왜 법적인 어떤 관계를 깨지 않고 네. 각자의 사생활을 왜 보장하면서 개인적인 생활을 좀 더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별거네요, 별거. 별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. 동거하면서 네. 서로한테 신경 안 쓰고 사는 분들도 네. 계시죠. 그러니까 아. 굉장히 왜 자기 상황에 맞게 살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어떤 소설가가 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아. 조론 얘기가 나온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이 왜 좀 여자들이 왜 유교적이나 혹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책임이 굉장히 많잖아요. 뭐 네. 시댁 뭐 이렇게 그렇죠. 애들 다 키워놓고 그 책임에서 이제 좀 애들 다 독립시키고 그러면 좀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다. 나도 내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론을 선언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왜 법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고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 왜 내 이름으로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살거나 혹은 같이 살지만 서로의 왜 이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좀 이렇게 남처럼 사는 그렇습니다. 것. 네. 자, 그렇다면...